예빈아, 이번 무대에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아빠가 응원할게. 예빈아, 떨지 말고 잘해. 파이팅!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예빈 양이 직접 신청했다고. 진짜? 그래요. 어머나. 사실이에요? 제가 3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면서 조선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조선 사랑을 시작한 지 2년째입니다. 이번에 노래가 좋아해서 전국적으로 저의 조선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는 살다 살다 조선 사랑에 빠진 얘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조선이 좋소이다. 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빠져있다는 거예요? 판소리를 배우다 보니까 한복을 입게 되잖아요. 우리의 멋도 있고 단아한 매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사달라고 해서 학교 현장 체험학습 갈 때 생일 파티 때 한복을 입었어요. 아, 예빈이가 사극 드라마를 또 이제 찾아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방송된 대장금을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후궁의 품계까지도 외우게 되고 심지어는 숙종이 기르는 고양이 이름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후궁 품계를 다 외웠다고 엄마가 말했는데 진짜 외웠는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예빈 학생? 네. 먼저 정사품은 수건과 소원, 정삼품은 소용과 숙용, 정이품은 소이와 숙이, 정일품은 빈과 귀인인데 나중에 비는 그대로인데 귀인은 종일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숙종이 동물 애호가였는데 숙종이 기른 고양이 이름은 금덕이와 금손이. 세상에 4명 부위의 직급을 다 외우고 있네요. 대박.